슈퍼맨이 돌아왔다 337화 그가 있어 오늘도 샤방샤방 푸르른 여름날 달리는 아빠 학교의 아침이 밝았는데요 있잖아. 아 탱크톱 아니에요 탱크톱 날 지켜줄 생각이 없어 아 근데 진짜 저 자다가 저렇게 얻어맞는 거 아주 그냥 아니 하도 얻어맞아가지고 꿈쩍도 안 하네요 네. 오 하영이 먼저 일어났어 아 눈 뜨자마자 뭐 하는 거야 꺼냈어 어, 어머나 아 꺼냈구나 기절해. 아 제가 전화해. 의식이 없었어요. 기절 기절. 네. 어머, 어, 뭐 하는 거야? 아 잠결에 그냥 해결을 한 거예요? 해결해줬네요 아빠가. 아 연우가 혼자서 저기 잤구나. 아 근데 정말 쾌적하게. 아니 연우 머리가 지금 막 바람 효과 같은 걸 넣은 것 같아요. 아 귀여워라. 아 어떻게 어떻게 저렇게 보자마자 좋대요 저희 집안 내려 눈 뜨면 무조건 뽀뽀부터 아 정말 도시문대 돈 왔네요 또 근데 지금 진짜 편하다 오 정말 편했대요 네 날씨 진짜 좋다.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요. 아무나 어 누운 거 봐. 아니 다들 왜 이렇게 부었어? 우리가 다니 캠핑카 바로 도플캥어. 도플TV 직접 촬영을 아니 아직도 기절 중이네요 여기 아주 귀여운 우리 하연우님이 있답니다 네 제가 오늘 춤을 춰드리겠습니다 어우 볼 좀 봐 아 원조 나타났었네 원조 아침 체조 아 진짜 눈 뜨자마자 아 하영이도 아니 못 따라하는 게 없어요 아 저게 뭐야 저게 무슨 춤이야 어, 춤으로 아침을 깨우고 있어요 아니 일어나자마자 이제 자연 속에 딱 놓이니까 네. 텐션이 더 올라가네요 아, 근데 중요한 건 무반주예요 반주가 없다라는 거 아니 반주가 없는데 그러니까 아니, 머릿속에서 이게 멜로디가 계속 흐르는 거예요 뭐죠 이 음악을 듣는 것 같다는 이 환청이 환청 오빠 아침부터 좀 왜 저러는 거야 안돼 도플갱어의 오늘은 캠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빠가 전날에 캠핑카 설치하고 뭐 하느라고 많이 피곤했어요. 아. 하영이 들어가. 하영이도 욕심 있는 거예요. 오늘은 오빠를 만나러 가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어려서부터 저렇게 자연 속에서 놀면은 굉장히 쾌활해지고 좋습니다. 어, 정말. 이거 하영이 거. 이거 오빠 거. 이거 엄마. 자 먼저. 아니 말을 왜 이렇게 잘해요? 제가 캠핑 나가서만 만들어주는 스파게티 소스 위에. 아 잼이 아니라 토마토 소스예요? 햄을. 이렇게. 자, 저 뜯었어요, 한 개. 어, 뜨거. 네, 땡큐. You need two more? Enough, enough. 땡.
저게 이제 먹었어요? 구멍으로 짜서 나오는 거죠, 이제. 내 귀퉁이 먼저 먹는구나. 천재네. 기술이 천재예요. 그러니까 무슨 계속 공략하는 거야. 와, 진짜. 이번엔 많이 먹었어. 저렇게 먹다 보면 다 먹어요. 하영아. 그렇게 구멍 뚫어서 먹으니까 맛있어? 먹어. 오, 먹었다고. 먹어. 뭐 어떻게든 먹으면 되지. 뱃속에 들어가면 다 섞이는데. 저 틀 안에 넣어서 딱 눌러서 불에 구우면. 이게. 우와. 이거 약간 포켓 샌드위치 그렇죠. 그런 거네요. 드디어 완성됐어요. 예술입니다. 자, 산딸기랑 체리랑 빵이랑 같이 먹는 거예요. 너무 맛있겠다. 와, 넌 진짜 호텔 조식 스타일이다. 잠깐만, 너 이거 잠깐만. 왜? 하영아, 이거 C 어디 있어? C가 있잖아요, 체리는. 아니, 그 상당히 큰데? 삼켰나? 딱딱한 거. 아야야 어디 있어? 이거 씨. 아마 저게 분명히 먹으면서 입에 걸렸을 텐데. 아니, 그래도 꼭지는 딱 뗐는데. 체리 나무가 지금 속에 있겠다. 그 씨 발라서 먹어. 아 귀여워. 어머나. 아이고. 아 또 삼켰나 보다. 어, 뭔가 느꼈어. 아이, 말도 그렇지. 안 돼! 그렇지! 아니, 애기가 어떻게 씨를 발라먹은 거야? 씨를 기가 막히게 발라서 뱉었네. 발라먹어야죠. 어머. 졸. 그 깨끗하게. 와, 그럼요. 과육이 남는 꼴을 못 봐요. 노래. 저건 어디서 또 배운 거야? 하이, 좋아요? 아 너무 귀여워. 아. 진짜 맛있다 아빠 이거. 맛있지? 지난번에 줬을 때만큼 맛있지? 이거는 초초초초해 업그레이드 버전. 와 진짜? 네. 연우야 먹고 있어 하영이랑? 네. 아빠는 연우랑 하영이가 네. 먹고 남긴 거? 남긴 것들. 저기 뒤에 통에 모여 있거든. 네? 그거 아빠가 버리고 올게. 네. 아, 요 시간. 어? 자, 이제 저희가 1박 2일 하면서 아이들의 아우, 이제 그런 것들. 오수. 아, 오수통. 대소변들이 모인 게 투명한 액체로 돼. 아. 저게 출렁출렁거립니다. 왜 왔어? 어머나. 그거 이거. 어 이거. 아유, 하예가 도와준대요. 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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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누가 보면 되게 아 윤정이랑 라운지 같잖아요. 안녕. 빠빠이. 하영아 여기는 도저히 안 돼. 야 이게 대박이다. 아, 지금 콜라 내리더라고요. 오. 깨끗하게 물 세척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이거 하영이 거니까 아빠가 그나마 치운 거지. 어? 다른 사람 거였으면 아빠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아빠 거에. 아, 아빠 거. 놀리지 말고. 일로 가보자. 네, 끝. 냐냐냐냐. 자, 이제 가자. 연우야, 가자. 달리는 아빠 학교 다음 목적지는 바로 와
갯벌이야, 갯벌. 여기 구멍 막 뚫렸지, 구멍. 네. 저 구멍에 고개랑 개랑 살아, 개. 저희가 자연을 배우러 왔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생물들을 딱털리 하자. 딱털리에? 네. 오케이. 아니, 너무들 잘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가자. 딱털로 왔어요. 갯벌 왔다! 완전 비장하고 갑시다. 비장하게 무장하고 갑시다. 그거예요. 시계도 풀고 완전 비장하고 갑시다. 오빠죠. 하영아. 오. 하영아 이 뛰자. 하영아 이 뛰자. 하영아. 짜잔. 짜잔. 여기 앉아볼까? 앉아보세요. 오케이. 어떻게 너무 귀엽다. 아, 저... 아, 아빠 이게 내가 컨트롤 잘 못하겠어. 원래 갯벌이 그래. 아 이게 발이 쏙쏙 빠지니까. 연우야. 네? 여기 한번 캐보자. 그래요. 하영이도 여기 나와볼까? 으쌰. 여기가 우리 하영이 인생 첫 갯벌이에요. 자, 봐. 아빠가 딱 집은 데 파보면 조개가 있어. 못 캐는 거예요? 진짜로요? 봐봐. 진짜죠? 진짜로요? 봐봐. 진짜죠? 야, 여기 뭐야? 야, 여기 뭐야? 개! 아, 개. 개다! 하영아, 이거 뭐야? 응. 그냥 네. 쓱 했는데 바로 나오네요? 네. 오, 떨어졌다. 잡아봐. 제가 한번 용감하게 잡아볼게요. 무서워? 그렇지. 오케이. 너는 안 무서운가 봐요. 연우가 저런 걸 안 무서워해요. 못 뚫려. 와, 뻗었다. 도망 못 나가게 해야 돼. 어이구, 보고 있어. 걔 안녕 하고 있어. 걔 안녕. 바이바이. 또 바로 한다. 자, 또 파볼까? 그럼. 와, 와. 어? 대왕개! 오, 진짜 아니, 상당히 많나 봐요. 아, 많아요, 많아요. 야! 야! 아니, 저희가 진짜 깨끗한 거 보더라고요. 고대잖아? 엄청 잡혀요. 우와, 하영이. 우와, 하영이. 갯벌도 잘 걸어요. 아, 근데 자. 쉽지 않지? 떼! 떼! 이렇게 떼! 하영아! 떼! 아니 그 말고 힘을 이쪽 발 떼. 안 되죠. 그렇지. 갓 태어난 송아지 같지 않아요? 아 근데 재밌대. 네, 본인도 웃긴 거예요. 네. 가보자. 발이 붙었어? 떼. 어떻게? 아 잘 안 되죠. 아 힘으로. 깊게 철판에. 해봐. 아우 잘한다. 아유 겨우 빠져나왔네. 아유 잘한다. 아유 힘들어. 아이고야 일로와. 으쌰. 어? 어? 똥꼬. 어? 똥꼬? 아 괜찮은 거야 이거는. 아 이게 갯벌 흙이 지지처럼 보인다 보다. 아 그럴 수 있죠. 이게 얼굴에 묻어도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아빠! 응? 와! 거기로 연우야 공지되면 구해줄게. 거기서 계속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게 뭐야? 왜 해? 왜 해? 아 빨리 꺼내줘. 어 계속 들어가네. 오 어머나 누르까지. 아니 난 도와달라고. 어떡해. 연우야 그렇게 발이 빠졌잖아. 그래서 그때 아예 앉아봐. 아 한쪽 앉아. 아빠가 구해주지 않고. 어, 그다음에 한쪽 다리씩 빼. 푹. 아니 제가 뭐 언제까지 따라다니면서 구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방법을 설명해 주시던 아버님이. 여기까지 빠지면 어떡해. 아 저기가 아 진짜 쑥 빠져요. 아빠 앉아서 빼. 그쵸. 뒤로 젖히면서 빼는 거를 봐주세요.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아빠 빼줄게.
저건 진짜. 아, 저건 안 가르쳐 줬어요, 우는 거는. 앉아, 앉아. 해줄게. 자, 하나. 하나, 둘. 아, 연우 우는 거 너무 귀여워. 하나, 둘. 연우야. 아빠는 갯벌에 와서 조개를 못 캐고 아들을 캤어. 아, 근데 연우가 큰 경험했네요. 아, 이렇게 캠핑 와서 아빠는 연우가 울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연우가 집에만 있었으면 저런 것도 몰랐을 거 아니야, 그치? 맞아요. 고마워요. 아빠가 늙어서 해줄게. 알았지? 연우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어, 아빠는 더한 데에도 빠져봤어. 가장 강력한 거에 빠졌을 때 울었어. 어디 빠져봤는데? 아빠는 네 엄마와 사랑에 빠졌지. 그래서 매일 밤 울어. 아, 이걸 살렸어? 하영아. 오빠랑 얘기하자. 연우야, 저기 조그만한 섬 보여? 어? 섬이 있네요? 저 섬 이름이 농섬이야, 농섬. 저기가 옛날에는 미사일 때문에 막 더러워지고 동물들이 못 가고 안 좋았었는데 미사일 연습을 그만하고 나니까 다시 자연이 되살아났대. 어머나. 그때는 주변에 저런 뭐 개를 캐고 이런 거 생각도 못했죠. 물 들어오고 있어. 그렇죠, 이제 나가야죠. 이거 담아서 가자. 이거 담아서 가자. 뭘 찾는 거예요? 연우야. 네? 네? 그 와봐. 놓고 일로 와봐.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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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찾아. 빨리 찾아. 아니에요. 뭘요? 아빠 열쇠, 차키. 아? 아? 어? 차키, 빨간 거. 빨간 거? 빨간 차키. 여기다 올려놨는데. 엎어봐, 엎어. 있어? 차가 물 들어오는 데 있어요. 차키, 갯벌에 어? 빠진 거 아니야? 아까 아빠 저기 빠졌을 때. 오마이갓! 그거 이미 잠겼으면 어떡해? 그거 이미 잠겼으면 어떡해? 아니,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있는데. 같이 가보자! 빨리! 아빠 조심해! 어. 조심해. 아, 저 갯벌에 정신없네. 얘 둘까지 생기느라고. 조심해. 여긴데 우리 홈이 있는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연우야, 잘 생각을 해봐. 생각해봐. 그거 네가 놨어? 아니! 아, 생각을 해보라고 지금! 물 들어오잖아. 근데 진짜 피가 마르더라고요. 당연하죠. 바닷물이 들어오는데. 아니! 난 몰랐어, 어디 있는지. 아빠가 가지고 있었잖아. 아빠 저기다 놔뒀어. 확실해? 어. 찾을 생각은 안 하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 그럼 아빠가 챙겨야지. 너 챙긴다고 정신이 없었다, 너 챙긴다고. 아하. 그러니까 빨리 찾아봐. 그러니까 얼른 찾아요. 하영아, 비상사태. 하영아. 뭐? 하영아, 이렇게 던졌어? 설마 진짜 물에 빠뜨린 거 아니겠지? 하영아, 자기가 던졌대요. 하영아, 아빠 말 들어. 차키. 이렇게 띠꼬 재서 돌리는 거. 엉 하는 거 어딨어? 뭐야, 던졌대. 저기 있어? 아니, 여기서 어떻게 찾아요? 아니, 저 물 바로 들어오는데 옆에 차가 있었다니까요? 아이고. 설마, 여기? 아, 이제 하영이도 이제 분위기가 안 좋은 걸 알았어요. 아니, 그러면 엉덩이에서, 응, 나요. 아빠, 빨리 찾아! 물 들어와요. 아니, 이거 물 순식간에 들어와요. 금방 들어와요. 여기, 저기, 어디? 저기? 아, 난리 났어. 어떡해. 아주 그냥. 아니, 딱딱 할 때가 아니야, 지금. 아니, 내 속도 모르고 지금. 아빠! 왜? 비상사건! 왜 또? 비상사건! 비상사건이 뭐야? 아니,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
있어 지금? 빨리 열쇠나 찾아. 아니 아니 와보라고 진짜 나한테 왜 나 전화 해버려서 아니 진짜 나 열쇠 나 열쇠 찾고 싶어. 근데 진짜 아니 진짜 비상 사태야. 빨리 와봐. 미라야 미라야 더 큰 사건이 터졌다고요? 아 네 오빠 진짜 큰일났다. 아빠 비상 상태. 어디 있었어? 어디 있었어? 이거 비계 밑에 있었어. 그게 비계 밑에 있어? 아빠가 피자 위에 올려놨는데? 아, 하영이 손에 쥐어졌구나. 와, 개빨았다. 개빨았다. 하영이 말이 맞긴 맞았어요. 던졌던 거예요. 이제 하영이 던졌어. 안 보였던 거죠. 설마 여기다 놓은 건 아니겠지? 진짜 있나요? 굉장히 있죠, 오빠? 아, 그거, 연우가 찾았네. 아빠! 이거 누가 했어? 들켰지? 아유, 다행이에요. 그래, 다행. 아, 가자. 아, 빨리 가자. 일단. 우리 잠기겠다. 물 들어온다. 가자. 가자. 어이, 가자. 야, 뛰어. 제발, 제발. 물 들어왔잖아. 연우야, 바다에 왔으니까 우리 맛있는 거 먹고 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빠, 근데 여긴 진짜 바다, 바다다.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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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아 정확히 아홉 가지 버전의 바다를 외쳤어. 아유, 하영이가 바다 봤어. 너무 좋은가? 잭잭이밖에 안 보여. 뭔 얘기인지 모르겠고 잭잭이밖에 안 보여. 아빠 여기 뭐 먹는 데예요? 아 먹는 얘기 나오니까 바로 웃어요. 바다향이 가득한 바지락 칼국수에 연우가 좋아하는 해산물 튀김까지. 와 그리고 싱싱한 조개구이. 아이고 뭐 바다 한상 제가 딱 준비했죠. 오 소리 봐 소리. 아 와. 완전 맛있어. 아유 하영이도 정말. 어. 이런 바삭바삭한 이런 거 좋아하지. 먹었다. 어머나 저거 찍어 먹는 거 어떡해. 너무 짜. 뭐 그냥 다 어깨가 뭐 배운 거죠. 그치. 아 이 맛이래요. 혹시 너 그거 맛있니 간장? 아 또 이게 조개구이.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징어 나왔어.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저 안에 오징어 뜨겁거든요. 응. 그래서 이거를 맛있게 먹어버리기. 먹어버리기? 아 튀김만 먹고 있어. 아니 아빠 몰랐죠? 몰랐죠. 아 저 간이 심심할 때 이제 간장을 좀 찍는 거죠. 아이고 아이고 조금만. 아이고 짜. 이거 웬일이야? 이거 못 먹어 못 먹어. 어, 지지. 자 또 줄게요. 또 줄게요. 아 찍어줄게. 찍으래. 무조건 장이라 해. 아니 아니 애들이 왜 이렇게 짠맛을 좋아해요? 찍었으면 같이 먹어야 되는데 빨아먹어요. 아이고 어떡해. 이게 뭐야. 너 간장만 빨아먹는 거 같아. 어 짜짜. 아이고. 아빠는 당연히 수원이. 아빠는 당연히 아우 짜지. 자, 포크. 자, 아니 근데 하영이 진짜 못 먹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발견은 못했어요. 어머 어머. 먹어. 저 너무 긴 걸 갖다가 천사의 집에? 어머 어머. 이거 이거. 오 쑥쑥 들어가. 아 중간에 끊는 거 아니라고 배웠거든요. 아 조개구이. 맛있겠다. 조개 튀겨간 소리 너무 좋아. 이거는 천사의 집에 놀러 온 거 같아. 하영이 여기 기저귀가 오줌이 이렇게 돼 있거든? 가서 하영이 기저귀 좀 가지고 올게. 네. 먹고 있어. 갔다 오세요.
아, 혼자. 와, 저 바다 옆에서. 어. 예술이죠. 예술이에요. 연우야. 어우. 하영이 시원하게 화장실 가서 기저귀 갈고 왔어. 아. 어, 아빠, 조개가 저렇게 돼 있어. 짜잔. 짜잔. 응? 이게 뭐야? 어쩌고 아니라 봐봐, 빨리. 이게 누구야? 아빠. 어. 그리고 이거 하영이. 하영이에요? 네, 하영. 좀 닮았다. 진짜? 우와. 그리고 이거. 엄마! 엄마까지. 이거 여기 구워 먹은 조개야? 응? 배불러서 주운 건데. 아까 갯벌에 갔을 때 주웠더라고. 아, 그럼 그때부터 저렇게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갔다 오세요. 아, 이런 것까지 저런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아, 연우 너무 기특해요. 아, 마음이 어쩜 저렇게 이쁜지. 그건 놀랄걸요? 응? 이것도 뭐예요? 가족을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안 그려도 되잖아요. 그 안에 끼에 담겨져요. 아, 연우한테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확실히 시간이 지나면서 연우한테 배우는 게 많습니다. 너무 마음이 따뜻하다. 도플갱어와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사이 윌벤져스는 따스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발 뻗고. 아니, 눈 뜨자마자? 초코. 아. 아, 여기 간식장. 하루에 한 번씩은 저기를 열어봐야 돼. 어? 근데 왜? 어, 뭐야? 뭐야? 무슨 일이 있나? 뭐야? 뭐야? 왔어. 네, 왔다! 밥이었어! 없어! 아니, 사실 벤틀리가 좋아하는 초콜릿부터 찌찌까지 원래 간식으로 꽉 차 있었거든요? 아니, 그 많은 간식들이 사라졌어요! 네, 왔어! 왔어! 아니, 끝났어요! 그래, 왜 없냐? 뭐야? 지금 심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아, 지금 뭐 충격 때문에 바로 힘도 다 빠졌어요. 저한테 좌절했어요. 좌절. 자, 지금 이 상황을 믿고 싶지 않겠죠? 저 없어. 그렇지. 큰일 났어. 형한테도 알려야죠. 나야 봐. 너 왜 큰일 났어? 뭐야, 그 싫어요. 누가 초콜릿 누구 뭔지 누구 진짜. 어? 뭐야? 야, 네가 다 먹었어? 아, 네? 아, 네? 어? 아니잖아. 아니? 아, 그렇지. 어쩌다. 뱀퍼링 걸렸어. 이게 다 없어졌다고? 어, 윌리엄도 어리둥절하죠. 아까 초코 없어서 속상해. 아, 아니야.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어디 있어? 아, 올라가 보는 거야. 있어, 너. 어디 있었어? 아, 봐봐. 우리 아빠한테 물어볼까? 그래. 아, 나 봤구나. 아, 나 봤구나. 아빠! 근데 초콜릿이 없어졌어. 아빠 초콜릿 없어졌어. 벤틀리가 다 먹었어. 뭐라고? 아니, 벤틀리 다 안 먹었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초코 없잖아. 초코 없잖아. 초콜릿 없지? 응? 자, 이리 와봐. 아빠 얘기 해줄게. 넌 내려와. 없잖아. 없지. 아빠 그걸 알고 있나 봐요. 우리 집에 이제 초콜릿 없어. 아빠가 없앴구나. 초콜릿 금지 우리 집에. 초콜릿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어, 이게 웬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아, 요즘 윌벤은 초코 너무 좋아요. 아, 이도 섞고 건강도 안 좋으니까 아이들은 안 퍼는 것에서 숨겨놨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빠의 마음 알겠어요. 왜? 니네들은 맨날 초콜릿만 먹잖아. 근데 윌벤져스는 충격이죠. 아, 그럼요. 야, 너 초콜릿 계속 먹어가지고 키 안 크면 괜찮아? 상관없는데? 조금만 있으면 키 작아도 돼. 오. 이빨 다 빠져도 괜찮아? 이빨 없어도 돼? 괜찮아. 그럼 너 치과 가서 계속 윙윙윙윙윙 이렇게 하는 거 괜찮아? 치과 갔었잖아요. 치과 안 괜찮을 텐데. 이 안 좋은 기억들이 있어요. 치과 진료 받으러 갔다가 국수만 제대로 못 먹었었거든요. 난 상관없어. 괜찮아? 자기 뭐 초콜릿 못 먹는 것보단 낫죠. 너 자꾸 초콜릿 먹으면 아빠처럼 된다. 아빠처럼 된다. 아빠처럼? 이거 쌤 아빠 초강수를 드는데요? 아빠처럼 되는 거 삐. 그게 저렇게 심한 일이에요? 아빠도 좋아, 초코도 좋아. 초코 아빠. 아니. 둘 중에 하나. 초코 좋아. 초코가 좋아. 아빠보다 초코라고? 응. 아빠 초코 좋아. 기회가 됐고. 아빠 초코 좋아. 야, 그게 몇 번을 얘기하는 거야? 몇 번을? 아빠 초코 좋아. 아빠 초코? 윌리엄은 아빠 좋아? 초코 좋아? 아빠. 오. 그렇지. 아니, 초코. 뭐? 초코. 야! 난 아빠 초코 만들고요. 윌리엄은 믿었는데. 벤츠 먹어요. 뭐 먹을 거야? 초콜릿빵 먹어요. 초콜릿빵 어딨어? 없어? 너네들은 그 초콜릿 어딘지 못 찾을 거야. 찾아볼까? 못 찾아, 이 자식들아. 쌤아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 아니야, 찾겠죠. 야, 근데 벤틀리는 눈빛이 포기 안 하겠다. 작아야 못 찾는다. 아빠도 없잖아. 누구 TV? 여기 잡아볼게요. 야, 이거 찾기 쉽지 않을 건데. 아닌데? 아닌데? 아우, 땅 꺼지겠어요. 언니? 아닌데? 쓰레기통까지. 야, 거기 있겠냐? 그거 쓰레기통이야. 여기 없잖아. 혹시 왜요? 화장실에? 여기 있을 거야. 없어. 변기도 없어. 뒷처리는 깨끗해요. 아니. 이 정도 분노. 딸기나. 짜증 났어요. 이래도 화가 안 풀려. 아니. 집어 던지고 이제. 얼마나 근데 그립겠어요. 찾았다. 응? 여기다. 찾았어? 이게 초코색. 많이 초코네. 이게 초코로 보여. 무슨 뭐 금단 증상도 아니고 이거. 와, 초코 찾았어. 양. 너 뭐 먹냐? 초코야. 야, 그게 무슨 초코야? 아니, 혹시 가지고 윌리엄까지. 안 튀긴다, 뭐야. 진짜 왔냐? 가볼까?
아, 다시 한번 열어보는 거야. 없잖아. 그럴 리가 없다고. 네, 없어. 아, 근데 다시 열어봐줘. 간식장은 텅텅 비어있어요. 아, 이러면... 아, 분들 뭐 이렇게 못 올라가는데? 무슨 날에 못 찾는데? 무슨 날에 못 찾는데? 형 따라와봐. 뭐 또 윌리엄 뭐 또 또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여기 쓰지. 아, 최진마. 그래, 그래. 도구를 써야 돼, 도구를. 너가 여기 이거. 가자. 아, 윌리엄이 괜히 형아가 아니에요. 야, 이걸 꺼내면 되겠다. 자, 이제 꺼내면 되는데. 어, 도둑이 또 올라와서. 야, 힘으로. 무쳐. 아, 근데 너무 올라가서. 아, 무서워, 어, 무서워.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거 무슨 낚시가 아니고 꺼내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실패. 아, 어떡하지? 어, 이게 다예요. 근데 문제는 아주 그냥 시껍했거든요. 거미. 초콜릿 지키려고 일부러 올려놨어. 거미. 거미 따야 되는 거미? 거미 따야 되는 거미? 안 떠요. 거미를 치우고 올라가네. 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이제 거미도 치웠겠다. 이제 진짜 초콜릿만 남았네. 나왔어. 오! 하나 나왔다. 우와. 우와, 나왔다. 잡았다. 우와. 아, 저 간절하게 저거 줍는 거 봐. 계속 털어, 그렇지. 아니 근데 너무 기특하지 않아요? 도구를 이용해서 저렇게 문제를 해결해내잖아. 아까 내가 다 끝나주고 있어. 더 필요해. 오? 우와, 우와. 그렇지, 쏟아진다. 그렇지. 초콜릿 피. 야, 아니, 진짜 이게 왜 단몸에 담비 같이 초콜릿이 내리네요. 이겼다. 이거 신났어요. 초콜릿 대박 났어요. 어머나, 아, 다 꺼내네, 다 꺼내. 벤틀리는 죽느라 정신없고, 윌리엄. 아, 또 먹느라 정신없고. 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 아빠 나왔다. 야. 아빠가 이거 했어. 자랑, 아니, 그 와중에 자랑해. 아니야, 안 돼. 아유. 초코예요. 초콜릿 못 먹는 거 조금 못 참아? 아유, 아이고, 어떻게 얻어낸 건데. 어, 그 사이에 또 하나 입에 넣고. 아니에요. 먹지 마. 아니에요. 먹지 마. 너도 먹지 마. 아, 근데 정작 벤틀리가 못 먹었어. 죽느라. 싫어. 아, 형은 하나 먹었으니까 됐고. 아, 역시 형이 다르네요. 큰 미련 없어. 야, 잘 들어봐. 아빠 뭐. 먹는 시간. 봐봐, 이리 와봐. 잠깐만 들어봐봐. 나와봐. 빨리 숨어. 야, 근데 윌리엄은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면서 실속 있는 걸 다 챙겨요. 아니야.
잡으면 아빠 줄 건데. 잡으면 아빠 줄 거야. 아니야. 아니 지금 백클리가 잘못 걸렸어. 생각밖에 없니? 아 먹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너 초콜릿 생각밖에 없니? 줘봐. 오, 우와, 어머나. 줘봐. 아니 아빠가 벤틀리만 따라다니니까. 아빠 진짜 절대 안 돼. 아이고. 돼지마 가까이 오면 먹는다. 오. 아빠 5초 세우게. 대단하다. 뭘 때려. 지금 먹어. 뛰지 말고 먹으라고. 뛸 시간에 먹어. 안 될게요. 우리 가서 진짜 재밌는 데 갈게. 재밌는 데 가서 초콜릿 먹을래? 아니면 여기서 초콜릿 먹고 밖에 안 나갈래? 여기서 아니, 초콜릿 먹고 밖에 안 나갈래? 나는 나가서 초콜릿 먹을래. 거기서구나. 그래. 나가야. 아빠 나 주세요. 아빠 나 나가야. 주세요. 네, 주세요. 아빠 나 나가서 먹을래. 아. 야, 아 거기로 갔어. 야, 저기로 숨기는 거 봐. 와. 숨기면 어떡해. 야, 일단 삼촌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아, 또 잡혔어요, 아빠한테. 어, 초콜릿쟁이들. 어디 가는 거야? 우리 재밌는 데 가고 있어. 뭐지? 거품 팡팡 나오고 어? 물총도 있고 엄청 신날 거야. 왜 아니 물총도 있고 거품도 있는데 왜 그래? 어째 반응이 영 시원찮네요? 야 초코 아직 못 먹어서 이렇게 삐졌어? 조금. 밴도 삐졌어? 응. 에이 참 왜 초콜릿만 생각하니? 우리 지금 물놀이 갈 테니까. 초콜릿 먹을래. 나도 초콜릿 먹으면 돼. 에이 정말 이 초콜릿쟁이들. 아빠 그거 알아? 뭐? 물 놀랄 때 초콜릿 먹으면 진짜 신나. 에이 밀렴. 물놀이 할 때 몰래 먹지 말. 기승전 초콜릿이야. 벤, 너 왜 말이 없어? 말이 없고? 오 라임 라임. 맞아. 오, 왜 그래 이 사람아. 콧만 좀 합시다. 아까야 너 지금 재미없지? 재미없어. 형 그럼 치즈 내줄까? 근데 그거 여기 뾰족한 거 있고 이렇게 생긴 거. 아 형 놀아준다. 뭐야 나야. 맞아. 비행기. 맞아. 잠깐만. 비행기. 아니 뭐 텔레파시로 얘기하는 거야? 나 알아 했는데 안 맞춰봤잖아. 무슨 마조 비행기. 그렇게 하면 되냐? 참 신기하다. 아빠 나 봐봐. 뭐 하는 거야? 초코 하나에서 내오라고 기도한 거야. 기도한 거야? 아, 초콜릿비를 한번 맞아보면 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아멘. 아멘. 야, 다라쟁이. 아멘. 야. 아멘. 아 예. 아멘. 오 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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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아멘. 이 리더 탔는데? 초코라. 초코예. 자, 얘들아 이제 다 왔어. 세차장. 아, 세차장이었네요. 아니, 그 샘 아빠가 얘기한 물총이 분사기 이거 말한 거예요? 오케이. 아, 근데 의자 멋있는데? 오! 벤틀리는 초록색에 예쁜 반다나도 있어요. 이 세차장 패션. 찰떡이네요. 눈 있어 보여? 지금 아빠 차 어때? 기지야. 기지지. 아빠 차 깨끗하게 만들어야지, 그치? 뭐야, 뭐야. 자, 이제 우리 세차하자. 장갑, 반가워? 물을 한번 적셔줘야죠. 와, 고압 분사기는 수압이 세니까 일단 쌤 아빠가 혼자 사네요. 아, 그럼요. 아빠, 가봐.
아, 안 돼. 아빠 위험해. 아빠 빨리 오빠 다 빨려. 나 궁금한 거야. 우와, 빨라. 아니야, 물들아. 아니야. 아빠 나도 해볼래. 아, 이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너도 뭐라고 싶어? 안전을 위해서 야! 수압이 약한 호수로 바꿨어요, 아빠가. 야! 어, 미안. 어. 아빠 이거 내가 닦을게. 무지개 있어, 무지개. 무지개 봐봐. 아, 이렇게 뿌리면 무지개 보여? 뿌리면 보여? 어. 보이지? 우와. 우와. 오, 너무 예쁘다. 이리 와봐. 무지개 보여? 여기 안에 봐봐. 무지개 보여? 무지개 보여? 응. 보이지? 응. 아이고, 아주 신났어, 둘이. 기분 좋아. 아빠 무지개 맞는 사람이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빠가 괜히 또 장난한다. 아, 미안해. 괜찮아. 미끄러웠어. 괜찮아, 이거 해도. 아, 야, 야. 아, 오마이갓. 아, 야. 아이씨, 하지 마. 야. 나도 할래. 하지 마. 신났어, 신났어, 지금. 나도. 어, 어떡해. 하지 마. 미쳤어. 하지 마. 아이고. 땡! 한 번. 준수 어떻게. 지금 완전히 그냥. 아, 그러니까 이게 수압이 낮아서 네. 어, 다치진 않는데. 그런 걸 이제 왕권을 쥐었다고 하는 거죠. 거칠 게 없죠. 역시 나갔어요, 윌리 형. 자, 그만하자. 지금 뭐 이게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땡 주세요. 아, 이름 안 나오죠. 아. 왜 안 나오죠? 그죠? 지금 배틀링, 아, 이게 고장 났나? 안 나와? 아! 아이고, 완전! 아, 좀 났어. 어휴, 무방비 상태에서. 아, 아빠 장난꾸러기. 어? 이제 아니야? 됐어, 이거 싫어? 차 해. 네가 해봐. 차한테 가. 아, 차에 하라고. 어. 아니 너무 가까이 갈 필요 없어. 대신 어, 이제 물장난 안 하네요. 어, 그렇죠. 오케이. 아주 정신 차렸죠. 맞아 맞아. 그렇게 차해야 돼. 나와. 아이고. 저 평화는 잠깐이에요. 안 돼. 야. 지금 왜냐면 이 놈이 아까부터 당했거든요. 아니야. 아니야. 또 호수 접는다 이제 또. 무기개 봐봐. 아니 새 차로 온 거예요? 물놀이 하러 온 거예요? 자, 차차. 약속하자. 차만 하자. 아빠랑 약속할 사람. 저요. 나서 할게요. 어, 그래. 아, 맞다. 아, 약속했잖아. 진짜 세차해야죠. 어, 묵은때를 벗겨줄 샴푸질을 좀 시켜주고요. 근데 애들은 왜 이렇게 다 저기에 홀린 듯이 가죠? 어, 아니야. 아니, 왜 그걸. 아빠, 이거 생크림이야? 아니야. 이거 비누야, 비누. 닦아. 이제 아빠를 제대로 도와주네요. 어머나, 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빠, 나 좀 잘하는 것 같아. 굉장히 재미도 있고 좋을 것 같아요. 자, 윌리엄, 너 호스 들고 저쪽으로 가서 해. 알았어. 그렇지. 아. 이제 없애야지, 격하게. 또 약간 용기를 내요. 아, 그러게요, 진짜. 어? 아이고. 눌러봐. 보면서 눌러봐.
아, 지금 윌리엄이 어느 정도 알고 보는 것 같아요. 그만해. 아, 재밌다. 아, 근데 배터리 어떻게 갔어요? 뭐해? 아니, 물 먹었나? 네모난 초코야. 초코였어. 아, 네모난 초코. 윌벤저스가 아침부터 초콜릿을 못 먹고 있었거든요. 애기들 당 떨어질 때가 되긴 됐어요. 벤, 벤, 이리 와봐. 야, 이거 가서 이거 좀 빨고 올래? 네. 윌리엄. 아가야, 이쪽이야. 알아서 갈게요. 그래, 수건 빨기 심부름. 아이고, 저 작은 손으로 저거를 빨래판에다가. 뭘 따져? 자꾸 돌려야 돼. 자꾸 돌려야 돼. 쟤 뭐해? 뭐해? 아니. 네가 돌라는 게 아니고. 그래, 형아가 돌라 그랬잖아. 제가 봤을 때 금단 증상이에요. 초콜릿 금단 증상. 아, 어지러워, 어지러워. 아이, 같이 돌아버리네요. 아이고. 너무 돌았어. 아이고, 아이고. 우리는 못 자겠다. 도야지 안 돼. 힘이잖아. 질질 끌고 가는 거야? 나 이거 야. 다 못 하겠어. 어이야, 이거. 아야. 아마야. 아니, 내가 아가한테 돌을 다 그렸거든. 이렇게 했어. 맨이 이렇게 했어? 어. 그래요. 윌벤저스와 쌤아빠가 힘을 합쳐서 반짝반짝 깨끗하게 세차 끝! 예, 정리하고 아버지 앞에 있으니까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엄마! 아니, 또 쌤아빠 양손가지 뭐 들고 오는데? 이제 이런 것도 배달돼. 야. 아빠가 배달 시켰어? 그럼. 야. 저렇게 일하고 먹는 최고죠. 밥은 정말. 자. 오, 맛있다. 벤, 감튀 있다. 감튀. 감튀. 아유, 있어, 고생한 윌벤저스를 위해서 쌤 아빠가 아주 그냥 푸짐하게 시켰습니다. 어머나. 오, 스테이크. 어이구. 아, 맛있겠다. 호호. 이미 준비가 다 됐네요. 아. 어, 눈을 못 떼, 눈 못 떼는 거. 이거 뭐? 그럼 먹어야. 먹게요? 아이고, 우리 먹틀리 역시 어디 안 가죠? 다 먹어요. 아니, 아빠 입에 들어가는 게 없어요. 어우, 잘 먹네. 빵. 빵. 립, 케이크. 아우, 잘 먹어. 맛있지? 이렇게 시켜 먹으니까 얼마나 편해. 띵띵맨 진짜? 응, 띵똥맨 갖다 준 거야. 네. 자, 오늘 세차 했고 밥 맛있게 먹고 재밌었지? 응. 엄마야. 알았어, 아빠 갖다 줄게. 여기 있어. 많이. 오케이. 많이. 예. Yeah. 어? 갑자기. 왜? 아빠 갔어? 아빠야. 왜? 형아가 초콜릿 숨겨놨어. 형아가 초콜릿 숨겨놨어. 너 먹어야 돼. 어머! 이거 윌리엄이 집에서 챙겨왔나 보다. 나 근데. 응. 뭐해? 어? 아니, 벤틀리도 있어? 어, 뭐야? 동전? 와. 하자, 갖고 왔어. 수건 두 개. 아. 두 개. 많이. 많이 두 개. 많이 두 개.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제 혼자 뭔데요 이거. 아유, 키도 많이 컸다. 서비스로 주는 거니까 많이 서비스요? 먹어도 돼요. 진짜요? 아 돈 있네. 돈. 난 거예요? 내 거예요? 아니 근데 형이랑 먹으려고 초콜릿 두 개 챙겼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유. 고마워, 벤. 아빠 오기 전에 빨리 먹자. 아이고, 이게 얼마나 행복해요. 저 핥아먹는 거 봐. 그러니까 이게 얼마 만에 초콜릿이에요. 행복한 표정 봐. 야, 물 가져왔다. 이제 왔어. 야, 숨겨야지. 뭐야? 초콜릿 먹었어. 아니, 저걸 말하면 어떡해. 아, 윌리엄 당황했어, 지금. 어디 났어? 줬어. 그냥 줬어? 네. 야, 그럼 아빠가 어디 있어? 윌리엄. 아, 저 눈웃음에 녹아요. 윌리엄도 초콜릿 먹었어? 되게 조금 먹었어. 심부름하니까 아빠 봐준다, 알았어? 예스, 쏠. 약속 시간 풀 테니까 그때 꼭 맛있게 먹자. 예스, 쏠. 이제. 아직은 이른 아침, 이 집엔 어떤 가족이 살고 있을까요? 누구니? 연우보다는 좀 어린 것 같고. 저희 연우보다는 한 두 살 정도 어리지 않을까? 잠깐만. 아빠. 아, 옆에 아빠가 계시네. 나 저 엉덩이 어디서 봤어. 궁금하네요. 아빠랑 아들이 계속 뒤척이기만 해요. 오, 일어났다. 그렇죠. 지금 이 아이는 저 검은 것들이 낯설죠. 아, 귀여워. 오, 진짜 많이 컸다. 어, 아시는 분이에요? 알죠. 와, 한 1년 전에 봤는데 저 아이 아빠. 저와의 관계를 소개하자면 저한테 처남이에요, 처남. 아, 박현빈 씨였네요. 시원한 가창력과 흥겨운 무대 매너로 대한민국 트롯 열풍을 몰군 원조 트롯 왕자죠. 아, 정말 주옥 같은 히트곡 많잖아요. 맞습니다. 아, 또 이 레전드 무대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어, 이거 레전드 영상이에요. 이게 5만 명 정도 됐어요, 관중이. 근데 샤방샤방 하나로 그냥 위아더 월드 하나가 됐어요, 그때. 박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빈 씨는 2년 전 아기 8개월이던 하준이와 슈퍼맨 도전을 했었는데요. 아기 하준이가 어머 벌써 4살이래요. 어머나 진짜 많이 컸다. 아니 왜 우리 하영이도 그러고 왜 이렇게 일어나면 코부터 청소해? 저렇게 다정다감한 모습의 박현빈 씨는 처음 보네. 정말요? 아이고, 씩씩하게 혼자 이제 거실로 나와서. 정말 많이 컸네요. 진짜 많이 컸. 아이고, 텐트가 또 낯설지.
아. 내가 사람이 되면 다시 하려고 2년을 기다렸다. 많이 기다렸어요. 시어들 슬프지 난 그게 아빠를 많이 닮았구나. 오늘 날씨 좋은데? 날씨가 좋아? 좋은데? 그냥 아빠가 하는 걸 똑같이 따라하네요. 아주 아빠 껌딱지구나. 70만 아가씨, 7000만 아가씨. 어, 무슨 노래예요, 이 노래가? 아, 댄싱퀸! 아, 이거 역대 히트곡이잖아요. 장민호, 이명웅, 영탁 씨가 불러서 화제였잖아요. 춤춥시다. 하준이가 그 가사를 다 외웠다 보다. 내일 날이 담비하 피를 속일 수가 없네요. 이래서 한정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오, 계단 시까지. 제가 장담하는데 형님도 동요 안 부릅니다. 바로 그냥 코러스로 가요. 자, 오듯이 우리 콘그레 만두에 그렇지 쥐버였어. 아주 그냥 나는 자연인이다. 아빠 닮아가지고 확실히 목청도 좋아요. 커피까지 다 진짜 본드레 만들어. 하준아. 어? 우리 만나부. 어머, 만남까지. 아니야. 그것은 위에 바람 이어서 콘드레 만두에 나는 달랑이랑 트로트랑 이 모두가 완전히 홍성이 형이다. 아, 너무 잘했어. 사랑해요. 어, 마무리까지. 아. 코 괜찮아? 워치지 소포지스스 에이다이데 고의 상어 도세치 백상의 범고래. 범고래? 이것도 해초보이 되나? 해양동물을 좋아하는구나. 그거 맞다. 마이고스! 마미고스! 마미고스! 그거 맞다. 아, 그거 맞다. 코피나스 얘. 아침에 이거 있더니 쥐가 코 파고 쥐가 울어. 엄마 잘 잤어? 잘 잤어, 아침에? 어. 사랑해. 사랑해. 아이고. 사랑이 넘치네요. 어, 안 나네? 어. 이제 안 나네? 커피 나오는 아빠 얘기해. 아, 생각하지. 우리 꼬리 계산해볼까? 가서 보자. 구해. 어. 여기 있다. 어머, 애기 울음소리. 허연이 깼는데. 허연이 깼어.